JDC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라기행.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천혜의 자연으로 섬 전체가 거대한 관광 자원인 제주도. 제주도의 300년 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과연 지금처럼 아름다운 환경 그대로였을까요? 제주의 과거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강연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강연 주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행의 주제는요, 300년이란 시간을 거슬러 제주의 실상을 보여주는 화첩 탐라 순력도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분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 탐라 순력도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계신 분인데요, 문화재청의 강영주 문화재 감정위원님 모셨습니다. 300년 전에 제주 목사로 온 이영상이 탐라순력도를 기획했는데요. 그 안에는 제주의 지금 현재에도 명승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강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또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기행단 분들도 소개하겠습니다. 이 제주 여행을 안내하고 제주 문화를 알리는 관광통역 안내사분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한 분께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탐라순력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저희가 손님들한테 가끔 이제 소개도 하긴 하지만 사실 그 세부적인 디테일을 저희가 잘 몰랐었는데 오늘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관덕정? 거기에서 보긴 했는데 봐도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지방관의 제주 고을 순행을 그린 국내 유일의 기록 화첩 탐라순력도. 자, 그럼 지금부터 강영주 문화재 감정위원님과 함께 300년 전 조선시대로 떠나봅니다. 숙종대 유학자지요. 유학자입니다. 이형상이라는 사람이 1702년에 제주에 목사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와서 탐라순력도라고 하는 화첩, 43면의 화첩을 남겼는데 그 안에 지금 현재에도 제주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그러한 그 명승지들이 다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기획한 이영상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조선 후기 숙종대 문신으로 병화 이영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12년 동안 9개의 수령을 역임을 했어요. 근데 간 곳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치적을 이제 이루었던 사람이고요. 특히 제주에서 또 굉장히 많은 치적을 이루었죠. 자, 탐라순력도라고 하는 거, 순력이라고 하는 거는 제주의 각 고을을 순찰한 거예요. 순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관리였기 때문에 제주 일단을 오면은 봄하고 가을에 한 번씩 제주를 돌아야 돼요. 그래서 잘 저기 도민들이 살고 있는지, 군사적으로는 뭐가 문제가 없는지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순찰을 하고 그거를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기록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중국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43면인데 그림이 41폭이고 두 장은 이렇게 서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거를 그렸는지 기획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총 43면으로 구성을 했는데 종이에다가 그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림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기록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보물 652호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관덕정과 제주목 관화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관덕정 너무나 유명해서 너무나 잘 알죠? 제주에 온 사람들은 다 관덕정 길 가다가 한 번씩 보는 건물입니다. 저게 뭐지? 옛날 건물이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 제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세종 때 1448년에 지어졌다가 지금까지 중수와 개축을 계속 번복해서 지금의 현재의 그런 모습을 자리하고 있는데, 워낙 건물이 크고 아름답고 오래됐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기라고 하는 곳에 글이 있어요. 뭐가 되어 있냐면, 화를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보는 것이다. 관덕이잖아요. 볼 관에다가 덕덕자를 써서, 그래서 여기서는 병사의 활 쏘기 훈련을 하는 장소예요. 군사훈련을 예전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활 쏘기 훈련을 하고 군사훈련을 해서 자기가 그 어떤 상부정신을 고취시키고 훈련을 열심히 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족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우리 도를 지킬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덕을 쌓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덕을 보는 일, 그래서 관덕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군사훈련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었어요. 시험도 여기서 보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 밑에 또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업무를 잘 했는지 그거를 심사를 하는 제주 전체가 있고요. 말과 귤은 제주의 특산물이잖아요. 300년 전에도 이거를 그 왕한테 올리고 육지로 올려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행사를 바로 관덕정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을 선별해서 최종적으로 왕에게 보낼 거를 검사하는 그 그림이 바로 공마 봉진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죠? 아까 뭐 하는 곳이라고 했죠? 관덕이? 그렇죠, 활쏘기죠. 예, 활쏘는 장면입니다. 근데 바로 이 활쏘기의 장면이 관덕정에서 베풀어졌다는 것이죠. 여기 관덕정, 이 기둥에 나란히 서가지고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이 다 쏜 다음에 가지 않아. 가지 않고 기둥 뒤에 숨어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쏘고 있는지, 나는 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거를 아마 보시면 아, 예전에는 정말 저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조가 탔던 응상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제주 말이에요. 이영상, 제주 목사가 이렇게 앉아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제대로 된 말일까? 이거는 보내도 될까? 안 될까?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를 걱정하면서 검사를 했겠죠. 산장부마라고 해가지고 한라산 주변에 목장이 있어요. 말을 키우는 목장, 그냥 막 놓고 키우거든요. 그런데 보낼 때는 말을 또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다 관덕적으로 가져올 수 없으니까,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망을 쳐요. 울타리를 치고 미원장에서 1차적으로 검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그 사장에서 한 마리씩 가게 하고, 두원장에서 최종적으로 골라서 그 말을 관덕정으로 보내서 거기서 또 검사를 해서 올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방법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이 돼서 말을 선별해서 이제 진상을 했다. 그러니까 쉬운 작업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이영상이 그림에다가 이거를 중요하게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내가 새로 부임한 제주 목인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에이! 자네는 누구인고? 저는 화공 김남길이라고 하옵니다. 그래, 화공 김남길. 내가 새로 부임해서 제주에 대해 잘 모르니 설명을 좀 부탁하네. 예, 그럼 제가 지난번 이영상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자, 그럼 이쪽으로. 여긴 무엇인고? 여기는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건물인 관덕정이라고 하옵니다. 이 앞마당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원래는 활쏘기와 병사들을 병사들의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평상시에는
조정에 진상한 말들을 점검하고 과거 시험도 치르고 활쏘기 대회도 펼쳐지고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답니다. 여기에서? 네, 여기 그림이 있사옵니다. 아, 이곳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었군. 과연 절경이로구만. 절경이야. 네. 이 황소도 한번 보십시오. 호호. 잘 보셨습니까? 예, 아 정말 생동감이 아주 있었습니다. 예, 이 영상이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린 사람은 바로 저는 이제 제주 화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공 김남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이걸 그리게 하는데 김남길에 대한 그 기록은 지금 남아 있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또 그림을 자세히 살피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43면이고 짧은 기간에 그렸기 때문에 조금 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기획은 이 영상이 했지만 그림은 또 김남길이 그렸고 여기 보이는 이 글씨는 같은 시기에 제주에 유배 온 오시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합작품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덕정을 지나서 우리 제주 목관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목관화. 조선시대 제주 지방 통치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제주도청이죠. 근데 너무 재미없잖아요, 제주도청. 근데 조선시대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건물 하나하나, 그 건물 이름이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명칭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그것이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변화되는 과정. 그런 것들을 이 탐나 순력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목관화 안에서 망경루하고 동헌에서 그 있었던 행사를 그렸던 탐나 순력도의 그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감귤봉진하고 제주양로 귤림풍악이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감귤봉진은 말 그대로 감귤하면 우리가 너무나 제주분들은 감귤을 잘 사서 안 드시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저희 사무실에 선생님들한테 이제 우리 사무실에 귤 좀 사지요 했더니 귤을 왜 사 먹어요? 너무 그럼 뭘 살까요? 사과를 사지요. 그래서 사과를 사다 놓고 먹었는데 그렇게 이제 요즘은 흔해졌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과일이었습니다. 아까 그 제주 전체의 이 망경루의 모습이고요. 그 망경로에서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계단 올라가는 것까지 똑같이 잘 해놨어요. 그렇죠? 지금 가면 올라갈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목관화에서도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임금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외적이 침입해오는지 안 해오는지 뭐 안 하는지를 감시하는 그러한 장소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바로 이 옆에 이 동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연희각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공간에서 감귤을 포장하는 행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행사라고 하면 약간 흥겨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행사는 굉장히 엄숙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다 나란히 이렇게 줄을 서서 있고 뭔가 이렇게 감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금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임금한테 아무거나 보낼 수 없죠. 가다가 20여 패를 지금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다가 잘못돼서 귤이 상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불충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제주 목사가 파직된 경우도 있어요. 감귤을 잘못 보내서. 그래서 이 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종묘에 제사를 지내는데 귤을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귤이 가면 귀한 과일이기 때문에 환감제라고 하는 시험을 성균관 학생들한테 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귤을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제가 이 그림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이 여자들이 포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귤을 선별하는 거는 남자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소매를 걷고 있어요. 소매를 걷고 큰 상자, 나무 상자 안에 귤을 쏟아놓고 거기서 보낼 거를 선별을 합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교대로 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영상이 제주 목사가 한번 맛도 보고 선별한 거를 한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별이 되면 바구니에 담아서 여자가 이쪽으로 가져와요. 마당으로. 망경루 앞마당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나란히 앉아요. 똑같은 옷을 입고 나란히 앉아서 여기 지금 큰 잎사귀에다가 아마 마른 잎사귀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같이 닿으면 아마 몇십 일을 가야 되는데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을 다 합니다. 그래서 나란히 앉아서 하나씩 들고 빨간 귤을 이렇게 붉은 귤을 포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는 상자를 만들어요. 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상자를 만들고 있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마 김남길이라고 하는 화가가 이 굉장히 이걸 유심하게 본 것 같아요. 유심히 보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고는 그릴 수가 없고 한두 번 보고는 그릴 수가 없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그런 행사만 진행된 게 아니고 이 망경루 앞에서는 양로연도 베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양로가 그냥 이 영상이 기분이 좋아서 양로연을 베푼 게 아니고 순력 기간 중에 반드시 베풀어야 되는 잔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관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잔치를 꼭 베풉니다. 그런데 아마 조선시대에 그 장수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 제주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주에 와서 3년 동안 살면서 느낀 거예요. 아 이러니까 장수할 수밖에 없구나.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이 양로 이 연은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차양을 쳐요.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차양을 칩니다. 차양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밑에 여기 이제 그 이 영상이 앉아 있고 여기는 관리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아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100세 이상이 세 분인데 이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80세 이상이 183명, 90세 이상이 23명. 그것도 제주 목에서만. 그러니까 정의하고 대정현은 또 다른 거예요. 거기서도 또 양로연을 베풀어요. 근데 제주 목에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그분들만 모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 부인이나 자손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옆에 이제 앉아 있고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 뒤에서 딴짓하고 있죠. 그런 것도 다 섬세하게 표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 지금 망경루 그 기둥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구경하려고 이제 모여드는 것이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조심하시게.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경사가 좀 가파르오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좋다. 하하. 이곳이 원래는 불에 타서 다 없어졌었는데 제가 그린 이 그림 덕분에 다 복원을 하게 되었었죠. 그려져 있구나. 건축 구조, 창호의 방법과 쓰임새, 난간의 구조, 계단의 설치 방법까지 다 세세하게 제가 다 그려놓았었죠. 제주 성 안에는 동가원, 서가원, 남가원, 북가원, 중가원, 별가원 이렇게 여섯 개의 과원이 있는데 감귤 밭이었었습니다. 여기가 북가원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대나무를 심어서 방풍벽으로 삼았었습니다. 방풍. 그리고 이 밑에 감귤 개실수 보이시죠? 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하, 이렇게 그림으로 상세하게 그렸느니 너무나 좋구나. 생각보다 너무 리얼해가지고 좀 떨렸어요. 네. 근데 제가
네, 재밌었습니다. 스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아 안에 귤림당이라고 하는 이 정자가 누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누정이 좀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 그대로 거기는 그 개인적인 공간이었대요. 그래서 바둑도 두고 그 다음에 술도 마시고 시도 읊고 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과원이 있는 거예요. 귤나무 밭이 이제 국가에서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원 안에 귤이 막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귤이 금으로 칠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금 이제 그거 좀 과학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세히 보면은 입자가 있어요. 다른 색깔에는 입자가 없는데 이거는 입자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금으로 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임금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화가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하게 이거를 생각해서 그린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나무가 있는 바로 옆에 귤림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가족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바둑도 두고 시를 썼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목사가 가운데에 앉아있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풍악을 또 울리고 있죠. 그래서 뭐 거문고, 뭐 가야금, 그 다음에 이렇게 북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귤, 붉은색 귤, 또 붉은색과 노란색을 합치면 무슨 색깔이죠? 주황색이죠. 그래서 다양한 귤의 모습을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조선시대의 화가들이라든지 문인들은 본인이 거하는, 유거하는 공간을 그림으로 남겨서 보존하고 감상하는 거를 즐겼어요. 그래서 이제 겸재 정성 같은 경우에는 인왕산에 인곡 유거라고 하는 본인의 거기가 그 유거지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그려서 이런 그림으로 멋지게 남겼는데 이 영상은 제주 목사로 와서 이 제주의 이 관아가 자기의 어떤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김남길이 봤을 때 아, 이 공간은 제주 목사만의 공간이다 이렇게 봤던지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남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봤을 때 요 광원도 네. 같은 그림을 봤을 때 네. 그 사람이 지금 멀리서 봐서는 많이 안 보이지만 가까이 봤을 때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런 수많은 사람들을 화공이 그렸잖아요. 네네. 그렸을 때는 거의 사실의 입각에서 사람 숫자라든가 이런 걸 그렸다고 지금 봐져요.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네. 너무 자세히 그려져 네. 있기 때문에 혼자서 그리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나름대로. 네네네. 네. 예, 아주 그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렇게 본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제 그 한라산을 그린 것만 쫙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41면 중에 한라산이 거의 많이 나오거든요. 중심이 되니까 그거 다 봤는데 한라산의 이 그 화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한 사람이 그린 게 아니구나. 예. 그리고 이제 인물은 아직 세심하게 보지 못했지만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예. 예. 뭐 3단 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그림 위에 제목이 있고 네네. 그 밑에 글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자 탐라 순력도의 기본적인 형식인지 궁금하고요. 네. 또 그 글에는 보통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지도 네. 네, 궁금합니다. 네, 아 진짜 뭐 여기는 다 전문가들만 와주셨나? 자, 원래 그 3단 구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 그림이 3단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위에다가 제목을 써요. 그림의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그림이 있고 그 밑에 언제 어느 때 누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좌목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그런 그림의 형식은 조선 중기 때부터 나타났던 그 개회도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거나 아니면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들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형식이 그 조선시대 전반기에 그런 형식의 그림들이 그려졌는데 그게 어느 땐가 제주로 들어왔었나 봐요. 그런데 이 김남길이 그림을 그리고 이영상이 그거를 기획할 때는 사실 그런 유행은 좀 지나간 후였어요. 그랬는데 제주에서는 계속 그 유행을 따라서
3단 구성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좌목, 누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적혀져 있어요. 사실에 입각하고 기록에 입각한 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인이 내가 감상하고 보관하기 위해서만 그린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논문에다가 쓴 거는 업무 기록화를 이제 자기의 업무를 이렇게 기록하는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3단 구성을 취했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제주 문자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효제충신 뭐 예의염치 해가지고 팔자를 가지고 그림으로 그린 제주의 문자도가 있는데 그 팔자의 문자도는 육지에서 만들어져서 제주까지 왔는데 왜 제주 문자라고 하냐면 제주 문자는 제주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도의 형식도 3단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특이해요. 그래서 이 제주만의 독특한 그 내용과 형식을 이 문자도가 갖고 있는데 그거의 원류는 바로 이 탐나술력도의 3단 구성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야,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로구나. 야, 저 바다 좀 봐라. 정말로 아름답구나. 그래서 예로부터 이곳은 풍류를 즐기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아하. 시원하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시원하네. 이건 뭔가? 아,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용두암이라고 하옵니다. 용두암이라. 아하. 그건 어디 있는 곳? 아,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곳이 용두암입니다. 어디 있는가? 예전에는 늠름한 용머리였으나 태풍으로 인해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머리, 용담 옆에 이 바다에서는 지금도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바닷가에서 물질을. 저게 용머리인가? 네, 그렇습니다. 아하. 해녀들이... 이 날씨에도 지금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저기 보이시죠? 아하. 네,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렇게 아이고. 이제 순비소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녀들이 올라오면서 긴 한숨을 내쉴 때 휙 소리가 나오는데 아하. 그거를 이제 순비소리라고 합니다. 순비소리. 자, 오르시죠. 그래. 가보죠. 너무나 익숙한 곳이죠? 예. 네. 그래서 이 탐나술력도에는 병담범주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연의 명칭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병담이라고 하는 거는 병풍처럼 이렇게 쳐져 있는 다, 그러니까 못이다, 연못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추병담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아마 당시에는 추병담으로 좀 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용연, 그 다음에 용소 이런 용어로 이제 용하고 관련돼서 많이 용연이 쓰여지는데 그런데 거의 다가 건천이에요. 건천이라고 하는 거는 마른 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잖아요. 다 건천이거든요. 이것도 취병담도 여기 정도까지만 다 건천이고 여기서부터 막 물이 막 많아요. 그러니까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자리고 이 색깔 자체가 이 취가 비취할 때 그 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아름다운 색깔이고 그 다음에 이 물이 또 이렇게 있고 하니까 여기서 배를 띄워놓고 범주 배를 띄워놓고 여기서 이제 향연을 베풀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그런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마해각석이라고 해서 이 돌에 여기 이 주변의 돌에 여기 와서 풍류를 즐겼던 유배
유배에 온 사람들이 즐기면 안 되는데 또 와서 즐기고 뭘 썼나 봐. 그래서 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그 이제 조선 시대 문인들이 여기 와서 이제 풍류를 즐기고 이제 자기의 이제 이름을 써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언제 한번 좀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이영상도 반드시 한 마디 썼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영상 목사가 직접 배를 탔고 그다음에 그 악기를 연주하는 뭐 기녀라든지 그 다음에 군인들도 같이 대동해서 배를 세 개나 띄워서 여기서 이제 풍류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용연 옆에 용두암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용두암을 같이 그래서 이게 좀 붙어 있잖아요. 이제 걸어가기는 조금 멀지기는 하지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용두암도 같이 이제 표현을 했고.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한번 뭔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뭔가 좀 다른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거든요. 글이 없어요. 오, 역시 예리하십니다. 예리한 패널 팀입니다. 네네, 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목이 있고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은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누구하고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그림은 말 그대로 탐승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이 없어도 그림으로 대신 글로 대신할 수 없는 요소가 여기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영상이 자기가 이 순력을 한 다음에 그거 내용을 탐나순력도에 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용두암 두 개 이 사이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그 차양이라고 하는 거, 차양을 치고 병풍을 둘렀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공식적인 행사가 여기서 진행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행사를 마치고 여기 와서 해녀들이 잡아 올린 전복과 이런 걸 가지고 뭐 잔치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해녀들이 굳이 나올 필요는 없거든요, 이 그림에. 근데 왜 해녀들을 여기다가 묘사를 했을까요? 해녀의 또 다른 이름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전장병. 오, 역시 훌륭하세요. 한자도 다 읽으시고 밑에 한글도 있지만 그다음에 또 비바리라고도 하고 이제 용어가 되게 다양한데 우리가 그 비창을 가지고 뭔가를 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니까 옷을 입고 있네요. 그러니까 나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이 본인이 그 제주 와서 행했던 굉장히 많은 치적 중에 하나가 이 해녀한테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기록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는 이 영상 때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해녀한테 나체였는데 옷을 입혔다 이런 얘기는 여기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림으로 표현해서 내가 이런 것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는 비창, 그 다음에 태왕, 그 다음에 망사리까지 똑같아요. 바로 이게 1910년에서 30년대 통영에서 활동한 제주 해녀예요. 그러니까 통영이나 이러한 그 남해안에서 활동했던 해녀들이 거의 제주에서 이렇게 간 해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주 해녀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당시 입었던 옷이 이 영상의 탐나순력도에 나왔던 무릇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이 왔을 때, 그러니까 18세기 초 1702년에서 3년 사이에 이 영상에 의해서 이 적신 노체에서 속으로 이 가는 과정 중에 일정 부분을 이 영상에 이제 공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지연 정방폭포라고 하는 세 개의 폭포를 가지고 있고요. 이 폭포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지금도 이제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죠. 근데 이 영상이 제주 목사로 왔을 때 300년 전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광을 하거나 탐승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두 천지연과 천지연 작품에서는 여기서 군사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활쏘기 연습, 활쏘기가 정말 중요했나 봐요. 그래서 활쏘기 연습을 했는데 이 폭포를 사이에 두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거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연습을 했다면 정방폭포에서는 그러한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아주 그
배를 띄워놓고 또 이렇게 여기서 향연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직접 타진 않았지만 여기 소나무 밑에서 이걸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지, 아름다운 경관을. 지금도 정방폭포에 가면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인상 깊어요? 김남길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나무들이 대충 이런 나무예요. 대충 그렸단 말이죠. 근데 이 정방폭포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색깔도 넣고 솔잎을 하나하나 다 끝까지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소나무가 유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폭포가 막 쏟아지듯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폭포라고 하는 거를 살리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폭포는 하얗게 남겨두고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아주 그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물줄기를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사한 시기에 겸재 정선이라는 화가도 박연폭포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연폭포 실제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게 우렁차고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정선이 가서 봤을 때 그렇게 느끼는 거지. 아래에서 위를 보니까, 우리가 정방폭포가 그렇잖아요. 실제 위에서 보면 별론데 아래에서 위를 보면 이게 좀 약간 감격적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러한 그 제주의 폭포는 탐나순력도 말고 그 이후에 영주 10경, 제주 12경 이런 그 경승지를, 명승지를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 그림들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폭포 그림이에요. 그래서 한라산의 폭포, 그 다음에 정방, 천지연, 천지연 이런 폭포들이 다 이런 제주 10경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주 10경을 그린 화가가 저는 김남길의 밑에 그 유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의 형식이 똑같거든요. 기법도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제가 김남길을 제주 화가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실제 맞나 안 맞나. 근데 이런 사진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서 유사하게 한번 찍어본 거예요. 그런데 소나무가 정말 기괴한 것들이 많이 지금도 있고 멀리서 바라보는 장면이 있고 그래서 소나무를, 그러니까 다른 폭포들처럼 가운데다가 정방폭포를 배치하지 않고 이 정방폭포는 왼쪽으로 뺐어요. 그 이유는 소나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보이죠, 무지개. 아까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정방폭포에 가면 우리는 반드시 무지개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무지개가 저렇게 아름답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아는 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거 무지개다. 제가 밤에 자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자다가 아니고 연구하다가.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뭐가 묻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관리를 이따위로 했어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색깔을 노랑색, 그 다음에 녹색, 빨강색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무지개는 뭐 아치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실제 가서 보면 무지개가 막 사방에서 막 펼쳐지거든요. 가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영상하고 이 김남길이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서 봤을 때 너무 인상 깊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를 그림에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김남길은 조선 최초의 무지개를 그린 화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 무지개를 그린 화가는 없거든요. 누가 어떻게 무지개를 그려요? 그런데 이렇게 펼쳐지는 이 폭포 아래에서 무지개가 사방으로 퍼지는 모습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예. 바위가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김어공! 저기 가세요. 네네네.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기도 좀 조심하시기. 옛날 분이라 긴장하셨네. 아이고, 여기가 어디냐? 와. 물이 그냥 바로 뚝 떨어지는구나. 동양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떨어지는 해안. 정방폭포입니다. 정말 절경이로구나. 절경이야. 예전에는 정말 시원하겠다. 바다에서 배를 띄워 폭포가 떨어지는 형상을 바로 구경하기로 했었습니다. 아, 저 바다에 여기 사진이 쏘. 아니, 이 섬은 뭐냐? 저기 보이는 섭섬이옵니다. 섭섬이다. 아니, 근데 이게 이 색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자세히 보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무지개. 맞습니다. 무지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화폭에 다 담아냈습니다. 장애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섬세하게. 그렇습니다. 바로 저 화공 김남길이 옵니다. 그래, 김남길. 제가 최초로 무지개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래, 무지개라. 자네 덕분에 말이야, 그 18세기 초 제주에 대한 정보를 아주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되었네. 네, 이외에도 성곽, 진상, 방어, 군사, 경관 등을 정보 등을 다 그림에 담아두었으니 천천히 구경하십시오. 이 그림들은 유일하게 조선시대 제주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 과연 국보급일세. 자, 이제 이상으로 다 보셨고요. 지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제주의 그 명승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41면의 그림 중에서 그 가장 제주를 대표하는 세 곳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덕정, 그 다음에 제주 목 관아, 그 다음에 용현과 용두암, 그 다음에 정방 폭포까지 이제 보았는데요. 이 작품들 말고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제주의 어떤 그 환경을 담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에 와서 관광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제주에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이런 그 작품에 드러나는 이런 명승지에 대해서 그 이해가 그냥 옛날부터 그랬겠지? 아니면 요즘에 더 유행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300년 전에도 이러한 그 명승지로 유명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저는 우리가 더 지켜야 되겠다,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더 강하게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300년 후, 1000년 후에 우리 자손과 후손들이 제주에 왔을 때 이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제주에, 저는 이제 제2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제주에 와서 여러분 저기 또 와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이 옛 사람들의 훌륭하고 성실한 기록 덕분에 오늘의 제주가 정말 더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앞으로 일기를 통해 혹은 책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기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기행단 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 나머지 그림은 어디 가서 또 볼 수 있나요? 지금 제주시 소속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의 복사본은 아마 목가나지에 가도 볼 수가 있고 아마 제주 곳곳에 있습니다. 예. 제가 외국인 관광객들 모시고 이제 일을 한 지 거의 20년쯤 됐는데 가끔 관덕정하고 목가나지 갈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가서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쓱쓱쓱쓱쓱 사사사사사사만 지나가서 했는데 오늘은 선생님 강사님 강의 들으니까 좀 반성도 되고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손님들 모시고 자세하게 강사님처럼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오늘 그 선생님 강의가 정말 뜻깊고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그 순력도라는 게 그냥 어느 한 지도를 만드는 기초의 그 작업이라고 그렇게 아주 얕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한 거기에 모든 것들이 숨어 있다는 그걸 다시 재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 1년 2개월이죠. 그 순력도가 완성된 게 거기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제주도의 그 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려냈다는 게 너무
감탄했습니다. 네, 오늘 제주를 네. 더 사랑하게 그렇죠, 되신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예. 앞으로 탐라기행도 재밌는 강의 많이 이어지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강의해 주신 분의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탐라 순력도의 작품을 지금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사실 오늘 강연은 탐라 순력도의 10분의 1도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아. 네, 더 많은 이야기들, 더 많은 재미있는 화면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화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기회가 이렇게 또 다시 온다면 예, 그때 더 예, 깊이 있는 그러한 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기록이란 지금 시대와 과거 또 미래를 연결해주는 끈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JDC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라기행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강영주 문화재 감정위원님과 기행단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